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송현로 도로변입니다. 왕복 5차선 도로고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약 300m 정도 가시면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월천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천역까지는 오늘 건물에서 약 6분 내지 7분이면 충분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은 화성파크드림 아파트가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정문이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정문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보시면은 시장과 상권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건물은 송현로 도로변에서 두 블럭, 이 골목길을 따라서 두 블럭 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 또한 아주 좋은 그런 건물입니다. 자, 건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또 오늘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도로 폭은 10m 통과도로고요.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10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면 메인 도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메인 도로에서 왼쪽으로 세 번째 집인가 그 정도 가시면은 오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다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골목길 상권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10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상권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거 영상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 좋은 곳에 오늘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건물은 기대하셔도 좋은 물건입니다. 자, 도로변에서 한 블럭 뒤에 보시면은 월천역 시장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시장 바로 입구가 또 앞에 있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곳에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은 무엇보다 정말 지금 현재 주민분께서 원가로 지금 매매를 한다고 하시니까 가격 또한 좋고요. 그리고 인수금액도 1억 초반으로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억 초반으로 인수가 가능한 집 앞에 도착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자, 도로변 여기에서 약 50m 정도 앞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시작했던 50m 앞에 도로변이 있고요. 50m 들어오시면은 코너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리모델링 올 리모델링 집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자, 앞서 1억 초반에 이제 인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억 초반에 인수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월세는 안 나오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건물은 수익률이 무려 24.1% 나오는 건물입니다. 이자를 공제하고도 1억 700으로 인수하시게 되면은 이자를 공제하고도 월 215만원 나오는 그런 건물이에요.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고요. 자, 정면 보시면은 스타코플렉스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된 모습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화이트톤의 스타코플렉스로 깔끔하게 올 리모델링을 작년 약 1년이나 1년 반쯤에 했기 때문에 손볼 곳은 전혀 없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층 좌측편으로 보시면은 주차가 이렇게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2대, 그리고 우측으로 이제 2대. 전체 주차는 8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 측면에 보시면은 우측 측면에는 보시는 것처럼 또 파벽돌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올 리모델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듯 외관 및 내부, 그러니까 방 안에도 깨끗하게 신축처럼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현재 만실 상태입니다. 만실 상태면서 인수가 1억 700에 월 수익이 이자 공제하고 215만 원이나 나오는 건물을 왜 파나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분들 또 보증금을 내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있는 자금력으로 이제 조금 어렵다 해서 급하게 매매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점 또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매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또 우측 정면이죠.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측편으로는 또 보시는 것처럼 또 화단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 들어서면은 왼쪽으로 보시면은 6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계단 10m로 현관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입자분들 작은 거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요. 계단 10m로 또 청소 도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계단 올라서면은 우측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은 1층에 근린생활 시설이 한 곳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형 근린생활 시설이 한 가구가 들어가 있고요.
2층으로 또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입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투룸 내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 투룸 내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리모델링 하실 때 복도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칠과 타일을 다 이제 시공을 해놨고요. 천장 쪽에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목작업을 해서 센스등도 굉장히 환하게 잘 돌기끔 마감을 잘 해놓았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2층 가동이 납니다. 전체는 투룸 내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1층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2, 3, 4층 똑같이 투룸 내각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 없이 수익형 매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옥상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 보시면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화성파크드림, 월촌역 화성파크드림이 바로 앞에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대구 대표 앞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산 바로 밑에는 또 앞산 순환도로가 이제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월촌역 시장이 입구가 바로 내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기가 굉장히 편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북쪽이죠. 북쪽 바로 앞에 보시면은 높은 상가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바로 월촌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는 건물에서 월촌역까지는 빠른 걸음으로 가시면은 한 5분, 그리고 이제 넉넉하게 가시면은 6, 7분이면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공실 걱정은 전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투룸 12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24제곱미터, 구단위로 67.76평, 건물 연면적 445.24제곱미터, 구단위로 134.68평, 사용승인 2002년 4월 18일 사용승인 났습니다. 하지만 1년 반 전에 올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롭게 한골 탈퇴한 그런 건물입니다. 자,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2억 2천, 융자 5억, 보증금 6억 1,300, 인수금액 1억 700, 월수익 465만원에 은행이자 25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21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정말 재밌는게 1억 초반으로 인수를 하셔서 215만원 수익률이 정말 좋은 그런 건물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파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신다면 오늘 건물은 자금 회전을 이유로 매매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그 매물이라고 이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12억 2천에 매물로 내놓으셨는데요.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무실 전속 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만 매매를 할 수 있고요. 또 특히 저희 사무실하고 이분하고 또 여러 계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분으로 매매 금액은 여기에서 더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금액 절충 시 인수가는 1억 초반이 아닌 몇 천만 원으로도 인수가 가능하다는 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더 극대화될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6% 정도를 이제 금리를 책정을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조정이 된다면 오늘 건물은 수익은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오늘은 송현동 초역세권에 있는 금매물 소개해드렸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